보마. 여보세요. 예, 여보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김민희님. 잘 지내시죠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. 다름이 아니고요. 제가 1년 반 전에 그 치아보험 가입하셨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이번에 임플란트 3개하고 크라운 2개 하셨나요? 네. 네. 그래서 그 보험 청구 그 내용 보니까 한 950 정도 받으셨는데, 진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? 아, 네, 맞아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지금은 뭐 해지하셨어요? 아니면? 하나 빼놓고 네네. 조건 전부 해지했어요. 그러셨구나. 예. 나중에 어차피 시간 되면 다시 새로 가입 가능하니까요.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. 예. 다름이 아니고요. 그 많은 분들이 진짜 중복해서 치아보험 하면 중복해서 나오는지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요. 그래서 혹시 그 저랑 이렇게 상담한 거 혹시 저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? 네, 실례가 아니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예. 그럼 그때 혹시 그 월납입 금액이 보험료 혹시 대략 얼마 정도였어요? 그때 지금 38세시니까 한 1년 반 전이니까 그때 36세 겨울 때 가입하신 것 같은데.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냈었던 것 같아요. 아, 10만 원 정도요? 네. 그러면은 거의 1년 반 정도 유지했으니까 한 180만 원 납입하셨겠네요? 네네. 와, 근데 180만 원 납입했는데, 그 임플란트 3개에서 250만 원씩 750만 원이나 크라운 2개에서 950만 원. 그 180만 원 납입하고 950만 원 받으신 거예요? 네, 맞아요. 헐, 대박. 네. 보험께서 해주신 플랜대로 해서 이렇게 됐죠. 감사해요. 아, 그때 그 김민님도 저 좀 약간 의심했잖아요. 이게 가입하고 과연 이렇게 나오는지. 네네. 그쵸. 근데 진짜 받으신 거 어떠세요? 좀 뭐 좋으시겠어요? 그래도 아무래도 뭐 치과 치료 병원비 다 나오고 그래도 약간 여유도 좀 있으셔가지고. 그렇죠. 그렇죠.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근데 왜 소개는 안 시켜주셨어요? 이 뭔 개소리야! 아니, 농담이고요. 그래도 저 믿고 그게 가입하셨으니까 정말 감사하고요. 네. 앞으로 이거 말고 저번에 그 건강보험도 저한테 소개시켜주기로 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뭐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여러 회사 다 취급하니까 연락 주시면 네. 제가 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제대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저와 통화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또 한번 연락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. 자, 또 다른 한 명입니다. 보험금 받으신 분이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병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세요? 네, 아이, 그래도 안 부르다도 하려고 했었는데. 네. 시간이 어떤 일이세요? 네. 아, 저번에 그 보험금 지급됐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. 네, 받았어요. 예, 그래서 얼추 한 얼마 받으신 거예요, 그러면요? 2년 유지하시고? 한 1,500? 1,100이요? 네, 그쯤 헐, 조금 대박. 된 것 같아요. 그쯤 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뭐 임플란트 그때 두 개 하신다고 했잖아요. 네? 네? 그때 임플란트 두 개 하신다고 했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그 두 개 하고 크라운 몇 개 하신 거예요? 크라운 3개. 크라운 3개. 와, 그러면은 임플란트 두 개 했으니까 하나에 400만 원, 두 개면 800만 원. 거기다가 크라운 3개니까 100만 원씩 해서 1,100만 원. 대박이다. 보험료 한 달 그때 얼마 내셨죠? 4개 가입하신 걸로 기억나는데. 아, 그렇죠. 한 1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15만 원이요? 네, 조금 안 될까요? 그 15만 원이면 1년이면 180, 2년이면 360. Nope. 그 360 내고 1,100만 원 받으신 거예요? 아, 1,100 정도 된 거. 맞습니다. 와. 아, 그래도 그때 저한테 감사하고 그때 저한테 케이크 그때 아이스크림 이모티콘 하나 보내셨구나. 더 좋은 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맞습니다. 이것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서. 네네. 제가 이것도 그렇지만. 네네. 제 주변에. 네네. 이거 요즘에 굳이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가지고, 예. 네, 그것도 아마 전화 갈 건데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소개 많이 시켜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저번에 박병수님이 뭐 그 지인분인가 봐요. 소개를 뭐 소개로 저한테 연락 주셨거든요. 아, 갔어요? 네. 예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그래서 앞으로 저 치아보험 말고 치아보험 말고 건강보험도 하니까요. 연락 주시면 제가 저희 팀원들도 있고 증권분석이나 이런 거 제가 자세하게 제가 친절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보험왕이에요. 예. 네, 알죠. 너무 감사해요. 예, 소개 꼭 시켜드리고 그때 뭐 치아보험 4개 가입하고 뭐 보험금 안 나오면 막 되게 불안했잖아요. 지금 제대로 나오시죠? 네, 다 받았어요. 예, 그러니까요. 다 받았고. 예.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. 일단은. 아닙니다, 뭐, 예. 아, 뭐, 그, 박 교수님께서
본인 돈으로 솔직히 납입하시고 보험금 받는 건데 제가 뭐 했나요? 솔직히 그냥 이게 컨설팅만 해드린 거죠. 예예. 예. 처음은 잘 몰랐는데 어쨌든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네네. 긴장인가 해서 그냥 했긴 했는데 네네. 어쨌든 이번에 보상 받고 나니까 감사해요. 아 정말 감사하고요. 저희 요즘에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유튜브 쪽 구독자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좀 시청해 주시고 구독자 좀 많이 소개 좀 시켜 주세요. 네. 네 그걸로 네네. 오히려 또 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네네. 지난번 연락간 친구가 그거 보고 연락한 거고요. 네. 또 아마 조만간 두세 명 정도 더 연락 갈 것 같아요. 아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예.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예. 너무 감사해요. 예 감사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아, 네, 그럴게요. 감사합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기 김희진님이랑 박표준님처럼 치아보험 정말 가입하고 1년 혹은 1년 반, 2년 있다가 치과치료 싹 받고 보험금 정말 400만원, 1000만원 받은 사람 많이 있으세요. 그래서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이 거의 중복해서 no. 과연 보험금이 나올까? 그리고 고지를 제대로 했는데 보험에서 돈 안 주면 어떡해. 여태까지 보험료 납입한 게 아까운 걸 하고 저한테 많은 분이 걱정의 눈초리로 저한테 연락 주셨는데요. No, 제가 그래서 God, 1년, 2년 전에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보험 청구하신 분들이 하루에 3명 한 4명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녹취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no. 정말 거짓말이 아니다는 걸 제가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믿고 그리고 고지사항 없으면 치아보험 가입하고 1, 2년 있다가 치료 싹 받고 나서 해지하신 게 유리하고 그게 재테크입니다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